입담도 한번 읽어볼게요. 문 대하 초통에 방 요독 논어한데. 이 질문을 자기가 자문자답을 하는 거예요. 저자가 이렇게 해서 진실하는 거죠. 대학을 초통이라는 초는 조금, 약간, 막, 그런 뜻이에요. 대학을 막 통할만 할 적에, 방, 요독, 논어 안 돼. 그때, 하약으로, 논어를 읽고자 한대. 결국에는, 대학을 약간 이해하고 나서 논어 읽으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왈, 차, 미가 하니. 그때 대답하기를, 그것은 미가 하니. 여기 미가하고 불가가 달라요. 그죠? 아니 불자를 쓰면 불가잖아요. 불가는 단정적으로 안 돼! 라고 하는 말이라 하면, 미가는 아직은 안 된다. 그런 뜻의 말이에요. 아직은 안 되니, 대학, 초통이면, 대학을 겨우 통하게 됐다면, 정호 착심 정도 됩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죠? 정호라는 것은 막 뭐뭐함이 좋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착심 정도. 마음을 거기에 착 붙여서 정밀하게 읽기에 딱 좋은 때다. 대학이 무슨 글이 조금 이렇게 알듯 하면은 그때서 비로소 이제 대학 공부를 할 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그거 어떻게 간신히 글 띄고서 다음 책 읽으려고 욕심 부리잖아. 전일 독시엔 전날 읽을 때에는 견득전하고 미견득 훈련하며. 이게 초통 그 자리예요. 나를 처음 막 아니 어렴풋이 할 때는 전일 독시엔 암 전날 읽을 때는 특견전, 견득전. 앞부분 내용만 보고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미견 득 후면, 뒷부분은 아직 보지 못하여 이치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앞면 뒷면이 서로 연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견득 후하고 미견 득 전면 이러니, 견득 후, 뒷면을 보고 알고서는 뒷면 내용, 뒷내용은 알고 미견 득 전면, 앞부분을 알지 못했었는데, 이게 초통의 경지예요. 금, 식득, 대강, 채통하니, 지금, 식득, 대강, 채통, 대강, 채통을 알아서 터득하게 되었으니, 정호숙간. 그제서야 비로소 호숙간. 자세히 보니 좋은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독, 차서, 공심이면, 이 글을 읽어서 그 쌓은 공이 깊어지면, 대학의 학문의 개경과 깊이와 넓이와 폭을 다 알게 된다면, 즉, 용팍입니다. 씀씀이가 한없이 넓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은 거예요. 석에 예전에 윤화정이, 윤화정이라는 분이 견 이천 반대네. 이천이 누군지 아시죠? 정자왈 하는 그 정자가 이천 선생이에요. 화정 선생이, 이 화정 선생이 이천생이 제자란 얘기죠. 윤화정이 이천을 본 지 반년 동안, 이런 대석학들이 반년 동안 대학을 읽었다는 거예요. 방득, 대학 선흥관이라니 하야으로 대학과 서명, 이게 서명이라고 이제 그 이천생이 지금 글이 있어요. 서명을 보아서 터득을 했었어. 6개월 동안이라. 금이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반년에 요독 다소서로다. 다소서는 많은 글, 많은 책 읽기를 요망한다. 바란다. 그 주자가 볼 때는 윤화정 선생이나 이천 선생 같은 그런 분들도
대학을 쉽게 그렇게 뛰었다고 왔는데, 요즘 사람들은 반년 만에, 사실은 대학을 이거 우리 강의 해나가다 보면 한 3개월 정도 딱 떨어지거든요. 예전에 경기생한테 공부할 때는 한 달에 뗐어요, 사실은, 대학을. 왜냐면 매일 하니까,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하니까. 모, 차, 요인, 독차는, 모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또, 요인, 독차.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글 읽기를 요구하는 것은, 시, 여하오. 어떤 것이냐 하면, 연 차서 이 글을 인연하여 각 불가의 규모 줄일셈이라. 연 차서 하는 이 글만 읽게 되면, 문득 부다의 규모 줄일셈이라. 다른 책이 많거나, 아니면 이 내용이 많거나, 많지 않더라도, 규모 줄이. 그 공부하는 전체의 그 규모가 두루두루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대학 한 권만 가지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글을 읽고 생각해보고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다 된다는 거죠. 범 독서에 무릇 글을 읽을 적에 초1항인 처음 한 항목을 읽을 적에 수착 10분 공부료하면 반드시 10분 공부를 붙여서 마친다면 사실 이렇게 10분, 8분, 7분 이렇게 줄여 나가는 거니까 아주 우리가 아주 깊숙이 읽는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제2항엔 그러니까 1항에서 확실하게 알 때까지 공부를 한다면 제2항엔 지비듯 8부분 공부로 2항 공부할 때는 8분어치나 9분어치만 공부를 해도 터득하게 될 것이고, 제 3항엔 여기 항자는 사실은 페이지예요. 3페이지 이런 뜻으로 보셔도 돼요. 아마 항목으로 보셔도 되고, 대체로는 중국어에서는 페이지로 따져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 공부하는데 10분어치 노력을 한다면 그 다음 페이지는 9분어치 공부해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제 3항엔 변, 지, 비드, 6, 7분 공부라. 3항 공부할 때 6, 7분 원치만 공부를 해도 그 내용을 터득할 수 있다. 소간, 독, 점다 하면 소간은 잠시 후에, 잠시 후에 독, 점다. 읽어 나가기를 점차 많이 한다면, 자, 통관하야 저절로 통관. 그 내용이 다 통관돼서 위치를 알게 되고 관통해서 타서는 자, 착, 부득, 다 공부니라. 다른 글들은 저절로 착, 부득, 다 공부.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잘 모르니까 그런 말 하는 건데 저희 집에서 저희 아들이 어느 날 제 방에 와서 보고서 그래요. 혹시 이거 다 보셨어요? 아니 언제 다 보니 못 봤지. 그럼 아버지 어떤 책에도 핀면 다 하시던데요. 그래. 아, 그건 그렇지. 왜 그런데요? 그래. 그게 바로 요 공부다. 아버지 공부한 거는 딱 사서 3경밖에 공부한 거. 근데 논어를 한 20번 봤다. 그리고 맹자를 그렇게 보고 또 강의를 이렇게 했고 또 대학을 다 암기하려고 이걸 20, 30번 봤다. 머리가 나빠서 자꾸 봤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실은 이책을 알게 됐다. 그럼 다른 책은 피기만 하면 이 사서 3경 내용을 그 내용을 갖다 펼쳐서 쓴 글이지 다른 글이 아니거든요. 시는 또 어떤가? 시는 그 사람이 깨우친 경지를 금방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이라는 책만 확실하게 이렇게 읽다 보면 그 나머지는 대학을 잘 읽으셔야 중용을 그냥 가는 거예요. 중용은 또 만만치 않은 글인데 대학에서 일단
간간을 잘 세우시고, 그 다음에 양념으로 살을 부치는 것들은 맹자나 노노나 식염이나 이런 것들 위로서 보시고, 또 그것도 무료하면 고문님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역사사의 통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용을 읽어서 이렇게 보시고, 더 나간다면 요즘 TV에 나오는 드라마가 어떻게 보면 세태 반응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거는 경멸치기 성의정심 수신제가 쭉 평가되면서 어디부터 어그러져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렇게 해나가시다 보면 공부가 이게 이 글이 옛날 글이어서 옛날 글이 아니고 이치가 옛날 이치가 아니잖아요. 이치는 같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도리는 같은데 내가 도리를 깨우쳐서 보는 눈이 달라지고 실천하는 능력이 달라지는 거죠.